여기는 마사지실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취미생활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유아를 할 수도 있고요. 프로키도 할 수가 있는데요. 프로키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씩 10만원입니다. 이게 지금 트로키 모델이 쓰는 단상이에요, 사실. 근데 소재가 없어가지고 소파처럼 이렇게 놓은 거거든요. 사실은 소파가 아니고 크로키 단상입니다. 제가 여기 30만원의 인테리어를 전부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 골격을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이런 부자재들을 뭐 사는데 돈이 꽤 들겠죠. 이거는 20만원이면 들었습니다. 별거 아닌데 이게 마사지 침대를 침대거든요. 근데 잘라가지고 주문했어요. 잘라도 요금은 똑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비싸게 주문을 한 거고, 요거는 요게 참 요런 게 하나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이 공간에 있어서 어울릴 것 같아서 인터넷으로 주문했는데 그렇게 안 비쌉니다. 제가 기억을 안 나는데 한 5만원대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조립식이고요. 네. 구매해서 집에서 나사 끼워서 맞춘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도요 꽤 비싸요. 여기다가 왜 이걸 놨냐면 이제 취미 미술생이 이제 있을 경우에 그림들이 이렇게 쌓일 거 아닙니까? 지금 얼마 안 되지만 한 두세 명만 돼도 여기 엄청나게 쌓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캔버스를 보관할 수 있는 선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박스도 여기다가 보관을 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준비했고 밑에는 신발장으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다 필요할 것 같고, 이게 그것뿐만 아니고 이 문이 열렸을 때 바로 이렇게 실내가 휑하게 다 보이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여기서 한번 시선을 차단해 주는 그런 느낌으로 이거를 설치를 한 거예요. 요것도 꽤 비싸요. 한 25만원인가 그렇게 인터넷으로 구매를 한 건데 조립식입니다. 역시 조립하기 굉장히 쉬워요. 나사 없이 이거는 그냥 딱딱 조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상당히 튼튼하고 디자인도 이쁘고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 기본 골격은 10만원이면 충분하다 이거지. 이 조명도 이게 사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이 조명도 한 10만원 정도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조명이 상립동에서 제가 다 설치한 걸 다 뜯어서 가져온 거예요. 네. 그래서 조명 설치하는 돈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대로 가져다가 배열만 틀리게 설치를 한 겁니다. 여기 말씀드렸던 10개의 누드크로키 수업이 있습니다. 왕초보, 한 번도 안 그려보신 분들 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네, 쉽게 그릴 수 있도록 지도를 해드리니까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팬 건데 주문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겨울 되면 손님들이 외투 같은 거 입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투를 여기다 걸어둘 수 있는 장소로 쓰면 이게 딱 좋겠죠. 여기도 행거는 하나 설치했는데 행거도 꽤 비싼데 한 20만원 돈 됐던 것 같아요. 비싸고요. 이 선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설치하는데 제가 콘센트 설치할지 모르잖아요. 제가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거 설치하느라고 천물점 가서 물어보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아저씨가.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한테 힌트 얻고 그 다음에 유튜브 검색해서 뒤져보고, 이게 간단한 것 같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그 여기서 선이 세 가닥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접지선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선이 접지선인 줄 알아야지 이거를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부를 제가 조금 했죠. 예,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 선이 꽤 이제 좀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이게 라인이 세 가닥이나 되잖아요. 이렇게 굵은 선이 동선이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물렁물렁한 건 연선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이 굵은 선이 콘센트 박을 때 쉽잖아요. 이렇게 콕 들어가잖아요. 근데 연선은 안 들어갈 줄 알고 연선을 쓰지를 않았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연선도 들어가긴 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설치했는데 막 이렇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거 이게 굵은 선 묶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튜브로 제가 다 배웠습니다. 이게 이제 잘못 연결하면요 쑥쑥 빠져버립니다. 굵은 선, 연선은 상관없는데 굵은 선은 이게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가정집에서 이런 선이 없잖아요. 예, 근데 왠지 약간 그 오래된 그 사무실 같은 데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굵은 선들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종종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좀 가져다주는
게 있어가지고 오히려 여기 처음에는 그랬어요. 이제 아 이걸 다 떼버리고 차라리 연선을 달고 그 다음에 전선 커버를 씌우고 이렇게 하면 좀 깔끔해질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붉은 선이 이렇게 막 튀어나온 게 약간 그 앤티크한 느낌을 준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앤티크한 요소들은요 일부러 만들기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제 멀쩡한 벽을 막 허물어가지고 지저분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앤틱형 인테리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그 앤틱형 그 느낌을 주기 때문에 딱 좋다 이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선이 좀 마음에 듭니다. 예. 그래서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일부러 하더라도 뭐 괜찮았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예, 그 다음에 저 칠판 예, 3일 동안 쓰던 걸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인테리어 팁이 이제 또 하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 천정도 그렇고요 바닥도 그렇고 몰딩이 안 돼 있어요. 몰딩이 이제 왜 안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몰딩이 원래 돼 있던 겁니다. 보면은 여기 몰딩한 자국이 있어요. 그렇죠? 자국이 있는데 몰딩을 다 뜯어내 버린 거예요. 예. 근데 이걸 왜 뜯어내 버렸을까나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여기 이사 나간 사람이 나갈 때 완전히 개판을 쳐놓고 나갔더라고요. 근데 몰딩도 일부러 다 뜯어다 버린 거예요. 이게 그 멀쩡한 몰딩을 왜 뜯어버렸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몰딩이 없는 것도 저는 참 마음에 들다 이거죠. 이게 오히려 예. 여기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가까이 보면 오히려 이러한 요소들이 이 그 사무실의 어떤 약간 오래된 듯한 예. 그런 느낌을 좀 가져다 주면서 몰딩이 있게 되면 이게 좀 가정집 같은 느낌이 들어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인테리어 들어갈 때 어느 정도 지저분한 데 들어가길 좋아해요. 왜냐면은 너무 말끔하면은 내가 또 손을 대면 나중에 내가 다 보상해 줘야 되거든. 예. 그래서 몰딩 같은 거 있으면 띄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이게 애초부터 띄어져 있으니까 내가 일부러라도 띄었을 텐데 예. 이게 이제 마음에 든다 이거죠. 그런 점이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화분 거치대인데 제가 요거는 이제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걸 만들 생각이 없었는데 간판에 할 때 밑에 이제 올라올 때 간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아크릴을 붙인 건데 아크릴 거기다가 먼저 뼈대를 만들고 그에다 붙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샀던 건데 그냥 붙여도 되겠다 싶어서 그냥 붙이고 이건 나무니까 이걸 만들었던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분위기에 딱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이거다 싶었죠. 예, 여기 분위기 딱 맞습니다. 이게 왜냐면 바닥이 지금 나무로 돼 있잖아요. 이게 나무로 돼서 굉장히 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건 좀 고민을 해요. 바닥을 도색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도색을 할까 아니면은 뭐 바닥을 아예 새로 해버릴까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어떤 이렇게 좀 오래된 듯한 바닥이 또 그런 느낌도 줘요. 앤틱한 느낌도 줍니다. 어떤 공장 바닥 같은 그런 네, 그런 느낌도 들기 때문에 그냥 슬리퍼 신고 다니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 약간 그 오래된 나무 바닥 같은데 이 나무 조형물이 같이 매치가 되면서 여기 분위기를 딱 잡아준다는 거죠. 그래서